흑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흑인터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 아, 여기에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불안감 커지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진태발 금융위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 큽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 자체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산에 낙엽들이 탁 쌓여가지고 바짝 말라있는데 담배꽁초는 훅 해가지고 산을 날려먹었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서 네. 이 상황을 그냥 그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잘 좀 저 일정 정도의 급한불을 좀 끄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을 날려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우리가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발표해서 시장 안정시켰다.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 이 레고랜드 그쪽의 SPC에 대한 채무 지급 보증 이제 거절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건이 없었으면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50조 플러스 알파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어찌 될지는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거죠. 잘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심리를 일단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뒷북 때리기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더 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장 지표를 몇 개 보니까요. 네. 그 23일 날 대출 발표한 이후에도 이게 금리차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채 3년물 또는 회사채 3년물 두 신용 스프레드 격차 커지면 이 심리가 불안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9월 28일 100pp, 21일 10월 21일 124pp, 그다음에 26일 135pp 여전히 그런 게 있고 또 금리 CP 금리 자체도 계속 어젠가 이게 며칠 전에 4.5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한전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회사채 중에서 안전하겠죠. 네. 근데 이미 보도됐지만 2천억 모집하는데 2년물, 보통 3년물짜리 한 4천억 뭐 흘렸다가 조정을 해서 2천억에 2년짜리를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600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자율이 5.9%예요. 5.9%. 이 상황이 그럼 수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여전히 심리적 불안이 좀 쭉 좌우에 깔려있다. 예. 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화범은 김진태,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부의 문제는 정부가 이제 이 상황을 조기에 빨리 파악을 하고 예. 조기 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쭉 자료 조사하다 보면 추경호 부총리가 네. 10월 14일 재무장관 회의를 G20 재무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끝나고는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하는 말씀이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된다면서 놔뒀어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14일에.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부랴부랴 갑자기 비상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10월 21일경인가 아마 이제 강원도 도지사가 이제 다시 갖겠다는 이제 뒷북치는 발언을 다시 하고 네. 그리고 50 플러스 알파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금융위원회 국감을 했습니다. 네. 정무위에서. 근데 그때도 금융위원장 이야기를 하면 그 사전에 몰랐고 사후에도 이 뒷북 대응 좀 부족했다는 인정을 해요. 예. 근데 심지어 추경호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그래요. 대국민 사과도 없고. 예. 저는 요 되게 아니었다. 네. 이게 확장되는 과정을 조기에 사태를 좀 보고 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바짝 말라진 상태니까 어떤 미묘한 반응도 보면서 아니 일주일 안에 뭔가 좀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연된 네. 거 아니겠습니까? 환율도 그렇고 그 외환 위기도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불안한 시장에 지금 불을 당긴 건 맞군요. 이걸 너무 방치했다. 너무 무책임했다. 네. 적시 대응을 안 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통령도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레고랜드 사태 이렇게 언급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까지는 다른 논문으로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실제 구체적인 이 상황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 앞으로 이게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들은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대한민국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 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면
유동성 위기 기업, 현금 돈은 잘 버는데 캐시플로우가 잠시 좀 안 좋은 기업은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뢰도 속에서. 예. 그 수익성이 없는 좀비 기업이야 이제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금 그 유동성 위기를 좀 더 완화하면서 잘 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촉발됐으니까 50조 플러스 알파로 좀 진압을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고 네. 서로가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네. 아직은 지금 상황으로 낙관하기에는 좀 이르다. 또는 오히려 더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민주당에서는 꾸리고 출범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단장으로 해서요. 오늘 회의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 오갔습니까? 저희가 강원도에서 벌어진 사태 자체가 왜 이렇게 있었는가에 대한 원인이나 예. 그 경위 구성 조사를 좀 해보자. 예. 두 번째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금 약간 이 사건을 무마하거나 뭉개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 중앙정부 기재부나 금융위 또는 이제 관련 부처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후에 이런 사태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파악은 확실히 해서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자간담회도 하고 강원도도 네. 한번 갈 생각입니다. 그렇죠.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요. 여당에서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이거 잘못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를 그 강원도에서 그런 툭툭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요 사안이 지금 정치적으로 갈 이전에 경제적인 주제를 정치 논리를 하다가 말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최문순 지사 이야기하셔서 네. 그 전에 강원도 이 그 전임자가 김진선 지사인데 예. 그분 알펜시아 분양 관련해서도 이 그분 임기 끝날 쯤에 상당히 많은 부채 1조 이상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최문순 지사 하면서 또 이게 이 지방 행정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계속성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 금액이 2,05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금액이 2,050보다 훨 떨어지는 금액이거든요. 논쟁이 된 금액이. 아 그래요?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여기 잠시 정식적으로 쇼 한번 하고 우리 이제 갚을 능력 된다. 갚기로 했다. 추경호 장관이랑 다 협의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보도자료를 뿌렸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에서. 아니 그러면 이건 말장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들불이 산불이 다 터졌는데 담배꽁초 다시 불 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 다 네. 타버렸는데 요것에 대한 논점을 이기 요건 좀 적절하지 않다. 예. 예. 그 이 초점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성남시장으로 있던 이재명 시장이 이거 뭐 모라토리엄 선언한 적 있잖아요. 예, 그 예. 부분하고 이번 사태하고 조금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습니까?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는 저는 기본적으로 신중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경제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 또는 인상되는 시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일반적인 평시에서는 또 그 지역의 특정 지자체 차원에서 풀 문제겠죠. 네. 그러나 이게 금리 인상의 시기에 전체 이제 특히 이 A1 정도의 신용 등급 그 이제 회사채 보면은 AAA 정도의 그 신용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급불능 이런 선언이면 시장을 확 얼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효과가 파급이 영향이 이제 엄청 큰 거죠. 네. 예. 이런 점에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외국은 완전히 독립된 것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과의 관계에서의 네, 그렇죠. 그 부채가 예. 예 일정 정도 중앙정부의 이제 그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도가 중앙의 신용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 행동은 좀 조심스러운 거죠. 지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랑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고 예. 그 속에서 서로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강원도발 레고랜드 사태 건설업계에서 지금 잔뜩 긴장합니다.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 공사대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건설업계 연쇄 도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건설업계 이야기가 주로 PF지 않습니까? 부동산 네. 개발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그 구조가 단기 자금 조달해서 임시로 풀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부동산 프로젝트는 장기니까 네. 그 이 만기 연장을 못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용도가 이제 떨어지면 또는 이제 이 시장이 이제 붕괴되면 충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거죠. 예. 아마 이런 사태가 잘못되면은 금융 시스템에 또는 이제 그 해당 시장에 전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이 우려를 해서 계속 확대시킬 문제는 아니고 잘 풀어가야 되는데. 네. 아무튼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PF 또는 그와 관련된 금융기관 또는 건설회사 예. 또는 그 하청업체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함께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다 잘 돼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자꾸 금융시장 불안감 키운다. 무책임한 행태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지금 금융시장에 이미 산불이 난 거고 네. 그 난 것에 대해서 더 주시하자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올해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 대해서 미국도 좀 허겁지겁 인상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네. 금융위원장이랑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취임할 때 여름에 퍼펙트 스톰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예. 올해는 테이퍼링하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행동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펙트 스톰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는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금융 또는 경제를 하는 그 팀이 바짝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괜찮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실제 괜찮다 했다가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에 했던 말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추경호 부총리나 금융위원장도 괜찮다 했는데 이 사태 한 달 동안 방치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다. 네.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생각보다 그냥 애널리스트들 이야기나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실물에서 느끼는 게 더 빠르게 변하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다. 그 우려가 네. 다양한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점에 같이 대응할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것을 알겠습니다. 막연히 낙관하고 그냥 방치하다가 이번 한 달 동안 손 놓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상 반성 속에 이게 다음 지금 내년 말까지도 여러 가지 긴장을 더 해야 되는데 긴장 더 해야 된다는 걸 또 촉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경수님께서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강원도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얘기하는데 아, 진상조사단이 저 강원도도 가고 김진태 지사도 만나겠죠? 다음 주에 예 한번 가려고 합니다. 네. 직접 가서 또 한 번 더 듣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 예. 또는 목소리도 함께 청취하면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내 좀 분위기가 어때요? 당내 분위기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 경제 대책 특별히 만들어서 또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잘 챙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오기영 의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교통량이